그게 오다 보니까 또 야시장 왔네요. 관광객이 왔나 봐요. 여기 마트 야시장. 당근도 써 있어요. 아, 여기는 낙화 야시장인데 여기는 그 닝시아 야시장보다는 좀 쾌적해요. 왜 여기가 타이완 넘버원인지 알 것 같아요. 언제 왔다. 이게 만원 만원 어떻게 가능해 이게 만원 돈 만원 돈 이 스테이크가 만원 돈입니다. 오. 아래는 면 아래는 야 이거 진짜 배고플 때 이거 하나 먹으면 칼로 그냥 쓱 잘려 쓱 됐는데 그냥 잘려. 아 이거 스테이크에 무슨 짓을 한가 이렇게 연할 수가 없는데 누가 지금 괜찮냐 지금 쉬지 않고 지금 오늘 하루 했네일 먹어서 조금 먹으니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소스가 조금 더 진했으면 좋겠어요. 소스가 좀 약하긴 해. 하나 더 먹어. 이거 스프는 그냥 딱 봐도 그냥 전분물이야. 오뚜기 오픈 스프. 네, 스프도 맛있어. 아, 시시해. 여기 오시면 이거 시원한 홍차가 있습니다. 이 홍차가 무한 리필이에요. 이건 돈 안 받습니다. 근데 이거 맛있어요. 살짝 달달하면서 그냥 술술 넘어가요. 딱 먹고 한 잔 딱 하면 개운해집니다. 시원해. 여기 이제 대만 현지 맛집의 팥빙수집이래요. 그래서 한번 이 팥빙수집을 한번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 이거 이제 여기는 자기네가 얼음을 직접 만들고 이분은 확실하게 얘기를 해요. 지금 때는 망고는 냉동이다. 9월 6, 7, 8, 9월에는 생망고를 먹고 지금은 이제 거의 냉동 망고랍니다. 근데 차이는 크게 없죠? 있죠. 있죠. 냉동하고 신선한 건 있어요. 그리고 근데 우리가 지금 온 관계로 어쩔 수 없으니까 사탕수수 망고하고 녹차 녹차 빙수 한번 시켜볼까요? 이거 얼음이 되게 부드럽네. 그 녹차가 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녹차가 끝맛이 씁쓸한 걸 느껴. 이 팥은 대만 본토 팥으로 대만 빙동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 팥이랍니다. 그냥 얼음만 먹어. 난 괜찮은데? 그래요? 깊은 그 검은 설탕 그 맛이 조금 딱 나는 게 그게 아니야?
처음 먹었을 때 단맛만 느껴졌는데 뒤에는 하얗게 맛있어요. 사탕수수를 구워서 그 구운 거를 짜는 거죠. 예. 짜가지고 이제 그 대나무 같은 그런 찌꺼기는 다 빼내고 안에 이제 즙만 다시 얼려서 가는 거죠. 아, 근데 오건이 구운 사탕수수. 오, 야 대단하다 이게. 여기 지금 서 있는 이 지역의 이 송땀집이 정말 유명한 송땀집이래요. 대만에서 정말 아, 맛있어서 줄을 쫙 서는 그런 송땀집이라고 해서 소개받고 문 앞에 왔는데 오늘 쉬는 날이네요. 만약에 여기 혹시라도 오실 기회 있으면 여기 한번 송땀집 한번 찾아와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대만 사람들은 여기 이 낙화 야시장을 이 송땀 먹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답니다. 맵기를 설정할 수 있는데 제일 매운 걸로 해달라고 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어. 안 매운 거, 조금 매운 거, 와. 매운 거, 중간 매운 거, 제일 매운 거. 샤오라도 너무 매운 거. 아 그러니까 이게 불라는 아주 안 매운 겁니다. 그럼 추천은 요거나? 요거. 두 그릇 이렇게 사서. 아. 잘 판단해서 주문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 같으면 샤올라나 쫑라 선택할 것 같아요. 나 같으면.